요 대표 목걸이. 아, 여기 제일 유명하시니까. 야, 요거 두 개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프로그램 제목처럼 진짜 아이고네, 아이고. 뭐야, 자꾸 때까지 왜 올라와. 아,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아. 여기가 왜 올라왔느냐면은, 여기 올라오면 여수산단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아, 그래? 화면에 다 안 담겼지만 엄청 높아요, 여기. 와. 야, 오, 대박인데? 오, 산단처럼 보인다, 딱. 오, 씨. 오! 하나.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야, 나 저런 거 보면 참 삶의 의욕이 막 나더라고. 이렇게 오징어 배들이 막 이렇게 나가 있는 거 보면, 아,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오늘 이제, 아이고,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좀 어울리는 장소 잘 찾았네. 웬일이야? 그래도 뭐 여유를 찾았으니까 이제 뭐 이동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뭐 인터뷰를 또 어떡하라고. 뭐 아무도. 어? 있다, 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얘기가 들렸나요? 이렇게 기다리는데. 무슨 일로 올라오셨어요, 두 분이서? 친구가 여기서 놀러 와가지고. 아, 그럼 어디 분이세요? 저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오셨고, 이분이 이제 여기 분이시고. 네, 아,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너무 좋네요. 시간이 없어서 낮에 왔는데, 야경이 진짜 유명해요. 아, 야경이? 밤에 오자 그러지. 혹시 그, 이 여수산단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시나요? 아, 네, 그거는 그. 사실 자세히는. 그러면은 여수에 좀 가볼 만한 곳 추천. 해양공원이나 인천도 잘 꾸며놨거든요. 네. 여수 하면은 사실 그 저희가 맛집을 이제 여수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뽑혔잖아요. 여수 군으로서 좀 어떻게 산단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환경 문제가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네네. 어, 환경을 생각한다.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친환경 쪽으로. 아, 네. 여수도 네, 그런 산단으로 변신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일단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게 지금 파이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연기 같은 것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죠? 파이프랙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파이프랙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파이프랙은 지금 앞에 보이는 파란 철골 구조물을 파이프랙이라고 하는데요. 파이프는 제대로 배관을 말하고요. 렉은 이제 선반을 말하죠. 아, 네네. 그러니까 배관을 받치고 있는 구조물. 아. 그것을 파이프랙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랙 안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 에틸레, 부탄가스, 프로판,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저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흔히 잘 알고 있다고요? 아이고. 산단이 또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랬죠. 그러면 이 파이프랙 안전관리에 있어서 예.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포터블 기기라고 이거 이제 열 화상 감지기라고 합니다. 예. 포터블 외에는 육안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산단이 되면 곳곳에 어떤 기기들을 설치를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안전사고 예방에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네네네. 말씀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예, 앞으로도 안전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이번에 전남대학교 여수산단경학원 갑니다. 대학교로 간다고? 여기 산단에서 찍는 게 아니고? 형님, 마지막이라고 뭐 여유 가지자며. 뭐 이렇게 돌아다녀. 와,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 거야? 날리는 거 보세요, 여기. 와. 스마트 그린 산단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그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네. 전남 여수 산학융합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은 됐는데요. 학교와 기업과 연구소를 연결시켜주는 산학연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여기 여수에는 이런 시설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학교만의 어떤 차별성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학교인과 동시에 기업연구관이라고 해서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희 융합원이라는 곳이 전국에도 많이 있는데 네. 저희 융합원만의 차별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1인 창조 기업 지원센터라는 네. 센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반이 되는 사무실도 제공해 드리고 그 초기 자본에 있어서 뭐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디자인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데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런저런 지원 사업들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전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네네, 한번 이렇게 같이 네네. 한번 전화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해양수산과학연구조합이라고 R&D 과제들을 기획하면서 지금 이제 실험도 하면서 다 찾아가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어떤 거 실험하고 계신지 좀. 네, 요거는 이제 어민분들이 혼자서 작업하다가 바닥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좀 알려주는 장치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물에 떨어뜨리시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 이번에는 이제 등명기라 그래서 등대 쪽 관련된 기업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 좀.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한노표지라는 바다의 신호등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은 이제 개발부터 그다음에 제작, 설치, 유지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저건 어떤 제품인가요? 아직 이건 아직은 찍으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화된 산업단지였기 때문에 더욱이 스마트 산단에 그린 산단이라는 게 추가돼서 친환경적으로도 더 좋은 산단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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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번에 갈 곳은 여수 혁신지원센터라는 곳인데. 여수 혁신지원센터? 오늘 마지막 홍보 영상입니다. 아. 인사를 해야지 한번. 울 것 같아.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니까 울어도 되나?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이민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네, 여기는 여수혁신지원센터라고 국가산단 내에 있는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뭐 좀 이제 둘러봐도 될까요? 네, 뭐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건물은 올해 1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1월 달이요? 여기 보시면은 여수에 지금 입주업체가 300개 가량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중점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매출도 거의 한 98%가 석유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수국가 여수 대표 목걸이. 아, 여기 제일 눈이 가시는. 이거 두 개는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네, 지금 여기는 이제 KTL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네. 마이크 좀 받으시고 여기는 뭐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업이 아니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아, 공공기관. 예. 예. 지금 여수에 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말투는 지금 서울 말을 쓰고 계세요? 아, 저는 원래 충청도입니다.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가려면 가야죠. 여수가 이제 그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겠죠? 네. 저희가 저희 참여하려고 그러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스마트 혁신 공장과 관련해가지고 참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잘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잘 소개해주시고 말씀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가 홍보 영상을 좀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찍어드리면 좋을까요?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러니까 스마트화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에너지 플랫폼 사업이라고 어떤 기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측정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린 산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 예. 저희가 사실 산업단지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굴뚝에서 막 연기 나오고 좀 이런 걸 연상하게 되잖아요. 여수 산단이 유독 그렇게 굴뚝이 있는 장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면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후생가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전소를 설치를 하여서 이제 재활용해서 그런 가스를 줄이고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들을 대부분 이제 매각하거나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폐플라스틱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서 여수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다시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더욱더 내년에는 발굴을 많이 해서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네네. 지금 해주신 말씀 전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이고 오늘은 여수산단에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 김대범 감독의 역작 홍보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아, 저희 아이고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방송을 슬퍼해서 이 하늘도 우리에게 바람을... 어쨌든 뭐 시즌2로 다시 뵙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주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를 시청해주신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